이동통신사들은 지난 주말 벌어졌던 아이폰 6 대란을 일부 유통점이 벌인 일이라며 책임을 돌렸는데요.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취재 결과 통신사들이 직접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아이폰 6 대란이 벌어진 지난 1일 오후 한 이통사가 판매점에 보낸 리베이트 정책표입니다. 다른 통신사 가입자가 자사로 번호 이동할 경우 아이폰 6 16GB 구입 시 62만 원을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. 법정 최대치인 30만 원의 2배가 넘는 불법 지원금을 준 겁니다.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풀면서 유통점이 적극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도록 유도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. 10월 말에 리베이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준비들 하세요. 뭐 이런 문자. 하다보다 리베이트가 저희가 더 좋습니다. 50개, 60개, 65개, 70개 이렇게. 이날 밤 사이 이동통신사들의 아이폰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원금 규모는 10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그건 대란을 조장한 거는 이통사 아니면 정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법적인 고시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장려금은 줘서 고객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.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통사들을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불법 계약인 걸 알고도 개통 처리를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. 대리점과 판매점의 행위는 그거는 이 통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. 네. 거기서 위법이 발견되면 이 통사를 벌하도록 돼 있습니다, 원래. 한편 이에 대해 이 통사들은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줬을 뿐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정입니다.